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장마가 잦아들면서 연일 30도를 훌쩍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남의 해수욕장마다 더위를 식히려는 피서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금빛 모래가 펼쳐진 한 해수욕장. 형형색색의 튜브 위에 오른 아이들이 넘실거리는 파도를 즐기며 한바구음을 짓습니다. 엄마 아빠도 어린 자녀들과 함께 물놀이를 즐기며 올여름 첫 피서를 만끽합니다. 날씨도 안 그래도 좋은데 해변가에서 정말 재밌게 잘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날씨도 좋고 바다에서 노는 것도 좋고 애들도 너무 즐거워하고. 여름방학을 앞둔 학생들은 바다로 풍덩 뛰어들며 더위를 날립니다. 친구들과 제 키만한 모래성을 쌓으며 추억도 함께 쌓아봅니다. 이렇게 즉석해서 그냥 애들끼리 연락해갖고 오늘 돈 모아갖고 그냥 이렇게 왔어요. 여름에 덥고 해갖고. 오늘 다 애들 다 재밌게 놀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 좋고. 자갈로 유명한 해수욕장에도 피서객들로 만원입니다. 바다를 시원하게 가르며 제트스키를 즐기거나 수상 놀이기구를 타며 긴장감을 만끽합니다. 무서울 것 같다고 그래서 안 탄다 그랬었는데 타보더니 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뿌듯했어요. 파도 소리에 그 돌 굴러간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장마가 잦아들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피서객들은 해수욕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더위를 씻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낡은 아파트나 주택단지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성공을 거둔 곳도 있지만 상당수는 지지부진해서 참여한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좁은 골목에 주차 공간도 부족한 단독주택단지입니다. 주민들은 불편을 개선하려고 7년 전 재개발을 추진했지만 최근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신청을 냈습니다. 그 위에는 지금 사는 사람들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요. 산재가 아주 산재가 오래돼서 이것을 그래서 내가 딴 데 가서 살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이와는 반대로 재개발을 통해 500여 세대 규모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곳입니다. 토지에 비해서 입주민들이 수가 조합원이 수가 작고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이제 토지들이 토지 분량이 다 높다. 창원 지역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은 60곳, 보상 절차를 밟거나 공사를 마무리한 곳은 전체 41%인 25곳입니다. 나머지 59%인 35곳은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이 때문에 재건축과 재개발에는 수익성을 우선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볼 적에는 분양성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정도 분양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져서 시공사에서 어떤 자금이 원활하게 좀 추진이 되면은 재건축과 재개발 기간은 10년 안팎. 전문가들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 타당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주민 협의체를 갖추도록 조언합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경남교육청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경상대 가주아 캠퍼스에서 전국 80여 개 대학이 참여하는 대학 진학 박람회를 엽니다. 이번 박람회는 전국 84개 대학 입학 담당자와 입학 사정관, 학생과 학부모 등 3만 5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올해 박람회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진학 관련 정보 제공과 체험을 위해 학과 체험관과 대학 정보관, 학생부 종합전형 토크관 등 12개 관이 운영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전복의 유전자 정보를 활용해서 항균, 항종양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다기능성 항균 화학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다기능성 항균 화학 물질은 세균의 세포막을 빠르게 파괴해 내성균이 발생할 염려가 없고 기존 항생제에 대해 내성을 가진 균에도 뛰어난 항균 효과를 보이는 물질입니다. 수과원은 전복 등 무척추 생물의 주요 생체 방어 물질 단백질 정보를 이용해서 이 물질을 개발했으며 곰팡이 같은 진균을 막고 자궁 경부암이나 폐암 같은 암 세포를 죽이는 물질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3일 서민자녀 대학생 해외연수단을 중국으로 파견한 데 이어서 미국의 해외연수단을 보냅니다. 경상남도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서민자녀 대학생 25명이 미국 동부 명문대학인 펜실베니아 주립대로 연수를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4주 동안 현지에서 어학과 문화 강좌, 문화체험 활동 등을 합니다.
경상남도는 수업료와 항공료, 체재비 등 연수 비용을 전액 지원하며 연수단은 생활 정도와 학점, 어학 능력 등을 기준으로 선발했습니다. 경남에서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이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초중고등학교 학생 29만 명을 조사한 결과 학교 폭력 피해 응답률이 0.8%로 나타나 지난해보다 0.03%포인트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3.7%로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 15.8%, 신체폭력 12.5%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또 피해 장소는 교실 안이 31.1%, 복도가 14.8% 등 대부분이 학교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경남에서는 연인 사이에 일어난 폭력 사건, 즉 데이트 폭력이 하루 한 건 이상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경남 지역 데이트 폭력 입건자는 모두 422명으로 하루 1.15명이 입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폭행 상해가 3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체포 협박 감금이 40명, 성폭력이 24명의 순으로 많았고 살인 혐의로도 5명이 입건됐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